안녕하세요. 클레어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같이 나갈 준비하는 영상을 한번 찍어봤는데요. 이번에 페리페라에서 가을 무드를 가득 담은 도토리 컬렉션이 출시가 됐잖아요. 저도 이렇게 팔레트랑 치클립, 브로우 제품들을 받아봤는데 완전 가을 웜톤들을 위한 컬렉션으로 브라운 무드가 가득하더라고요. 요즘처럼 쌀쌀해지는 날씨에 되게 잘 쓸 수 있는 컬러들인 것 같아서 이 제품들을 사용해서 메이크업을 완성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오늘 스킨케어를 굉장히 가볍게 했기 때문에 선크림은 조금 촉촉한 거 사용할게요. 이게 되게 로션처럼 펴발리면서 백탁현상도 거의 없고 약간 매끈하게 마무리가 돼서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흡수도 굉장히 빠르고 오늘처럼 스킨케어를 좀 약하게 했을 때 사용하면 딱 그 피부 밸런스가 맞더라고요. 오늘 베이스는 요거. 얼굴이 약간 전체적으로 좀 많이 칙칙해가지고 살짝 밝혀주는 프라이머를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종류별로 피부 고민 부위에 맞춰서 쓰는 그런 컨셉으로 알고 있거든요. 얘는 약간 쫀쫀한 제형이라서 건조할 때 써도 속당김 생기거나 그러지 않고 무난해요. 오늘 쿠션은 요거. 제가 클리오 쿠션 1.5호 아니면은 2호를 사용하는데 얘는 2호 란제리 컬러예요. 클리오가 커버력이 높은 대신 텁텁한 피부 표현 이런 게 좀 단점이었잖아요. 근데 요즘에 나오는 클리오 쿠션들은 다 되게 얇고 깔끔하게 잘 나오더라고요. 제형도 되게 편안하고 광채도 너무 막 번쩍번쩍거리지 않으면서 진짜 내 피부가 건강해서 나오는 것 같은 그런 광이 나고 클리오답게 커버력도 꽤 높고 이 퍼프도 아주 쫀득쫀득해요. 피부 표현이 진짜 예뻐요. 피부 결이 좀 푸석푸석했었는데 그런 것들도 어느 정도 커버가 되고 되게 고르게 깔끔하게 펴발려가지고 마음에 드는 클리오 쿠션이에요. 다크서클이랑 이런 칙칙한 부분들만 살짝 커버를 할게요. 이거 사실 굉장히 오래돼가지고 써도 되는 게 맞나 싶긴 한데 피부에 막 뭐가 올라오거나 이러진 않아서 여전히 잘 쓰고 있습니다. 퍼프로 그냥 펴주고 이런 트러블도 꼼꼼하게 커버를 하고 그리고 눈가에 끼인 거를 살짝 풀어주고 오늘은 약간 커버력이 있는 파우더를 사용을 할 건데 패키지도 되게 고급스럽고 안에 이렇게 거울도 달려있고요. 퍼프도 엄청 보들보들해요. 되게 고르게 펴발리면서 뭉치지 않으면서 커버력을 살짝 높여주는 느낌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얼굴 나머지 부분은 이렇게 브러쉬에 고르게 묻혀서 살짝 털어주고 브러쉬로 살짝 유분감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오늘 눈썹 그리기 전에 쉐딩을 먼저 할 건데 써도 써도 영원히 줄지 않는 투쿨푸쿨 쉐딩이고요. 제일 밝은 컬러로 콧대 음영을 살짝 넣을게요. 여기 가운데 부분이 깨지고 난 다음부터는 줄어들지를 않아요. 그리고 밝은 두 컬러 섞어서 얼굴 외곽도 살짝 만 음영을 넣을게요. 이거 페리페라에서 이번에 도토리 컬렉션으로 나온 것 중에 토프 브라운 컬러예요. 일단 눈썹을 한번 빗어줍니다. 컬러감이 되게 부드럽고 발색도 잘 되고 이렇게 한올한올 그리기가 좋아요. 쿨톤이 쓰기에도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확실히 요즘은 이렇게 자연스러운 컬러감이랑 자연스러운 메이크업이 트렌드인가 봐요. 그리고 이제 섀도우를 쓰겠습니다. 섀도우도 페리페라 이번에 도토리 컬렉션으로 나온 올테이크 무드 팔레트 금쪽이는 왜 가을웜이 좋아? 인데요. 가을 느낌이 확 나는 컬러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퍼스널 컬러 전문가 인정한 찐 가을 웜톤 팔레트라고 하고 가을 웜톤 타입 모두에게 추천하는 컬러로 구성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테두리가 약간 사포질한 것처럼 까슬까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가을 분위기가 확 나는 것 같아요. 먼저 베이스 컬러로는 여기 가장 끝에 있는 베이지 브라운 컬러를 쓸게요. 근데 얘가 아주 짜잘한 매트 펄이 살짝 있는 타입이라서 사실 단독으로 사용을 해도 각도에 따라서 이렇게 약간 새틴처럼 빛나는 연출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넓은 핑크 컬러 이거는 블러셔로 써도 되게 예쁜 컬러인데 색감을 넣어서 눈두덩을 좀 뽀얗게 만들어줄게요. 쌍꺼풀 위로 살짝 올라오게.
언더도 자연스럽게 이어주고,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무펄 브라운 컬러를 사용을 해서 페리페라 이 올테이크 무드 팔레트 시리즈를 여러 개를 써봤는데, 전체적으로 가루가 많이 날리지 않고 발색이 약간 뽀송하게 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막양 조절에 크게 두려움 갖지 않아도 되고, 음영이 되게 곱게 쌓이고 있는데 텁텁한 느낌 없고 약간 물들이는 듯한 느낌이 나서 편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 진한 브라운 컬러인데, 얘는 약간 핑크 느낌이 많이 나요. 이 뒤쪽에만 음영을 살짝 넣을게요. 제가 이렇게 보면 눈두덩이가 이렇게 속눈썹 라인이 안으로 푹 꺼진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눈을 이렇게 약간 개슴트리하게 뜨면 여기가 확 보여요. 이 상태에서 이 뒷부분 살짝살짝 컬러를 채워주면 눈을 딱 떴을 때 되게 자연스러워요. 앞부분도 브러쉬에 남은 걸로 살짝만 지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약간 새틴 펄 같은 핑크 베이지 컬러를 언더에 바를 건데요. 이렇게 작은 브러쉬를 사용해서 올리면은 내가 원하는 영역에만 올릴 수가 있어요. 약간 점토 같은 제형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가장 진한 컬러로 아이라인을 그릴게요. 이 정도? 이렇게 했는데 오늘은 아이라인을 그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일단 그냥 브러쉬 사용해서 살짝 풀어줄게요. 마지막으로 여기서 가장 반짝거리는 요펄 있죠? 얘를 살짝 손에다가 살짝 해서 눈두덩 가운데에다가 콕 찍어줍니다. 그리고 약지로 살짝 퍼트려주고, 그리고 아이라이너는 부드러운 펜슬 타입을 사용할 건데, 이게 쓰다 보니까 자꾸 굳어가지고 사용하기 전에 이렇게 물티슈에 한번 싹 닦아줍니다. 그리고 아까 섀도우로 그려놨던 가이드라인 그 위에다가 아이라인을 그대로 빼요. 뷰러로 속눈썹을 살짝 올려주고, 깔끔하고 채도가 빠진 브라운 마스카라로 회색 브라운 같은 느낌이라서 이 섀도우 팔레트 컬러랑 되게 잘 어울려요. 그리고 치크도 페리페라 도토리 라인 거. 나름 좀 뽀얗고 우윳빛 같은 느낌이 있는 컬러라서 그렇게 막 칙칙하고 누렇게 떠 보이진 않더라고요. 이렇게 볼에 살짝 올려줍니다. 이 정도? 그리고 이게 얼굴에 올리면 묘하게 약간 핑키쉬한 느낌이 조금 있거든요? 그래서 막 그렇게 이상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해요. 마지막으로 립을 이렇게 두 가지를 발라서 마무리를 할 건데, 일단 잉크 무드 매트 스틱 이거부터 사용을 할게요. 제가 사용하는 컬러는 일잘 플럼이라는 컬러고, 요런 컬러예요. 제가 페리페라 립스틱은 처음 써보는 것 같은데 제형이 굉장히 얇고 이렇게 보들보들 가벼운 느낌이 나더라고요. 컬러 발색도 한 번에 진하게 되지는 않는 편이라서 이걸로 베이스를 깔면은 딱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발림성은 약간 비누 같아요. 완전 새 비누 만져보면 매끈매끈한 그런 느낌? 립 라인은 연봉이나 그 핑거팁 브러쉬 같은 걸로 살짝 펴주고요. 틴트인데요. 얘가 제형이 리뉴얼돼서 밀착력을 높이고 블러력은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컬러는 이런 컬러. 두 개가 비슷한데 얘가 조금 더 브라운 느낌이 있어요. 퍼스널 컬러 전문가가 인정한 진 가을 웜톤 틴트를 안쪽에 살짝 발라오겠습니다. 사실 컬러만 봤을 때는 흰구리 우브 컬러를 너무 써보고 싶었거든요. 내가 말하면서 컬러명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흰구리 우브? 그래서 이 컬러로 골랐어요. 바르면 아까보다 살짝 더 브라운 느낌이 감돌아서 전체적으로 톤이 좀 맞아진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메이크업을 완성을 했고, 머리를 정리를 하고 옷을 갈아입고 와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옷은 오늘 이런 반팔 티에 라이더 자켓이에요. 뭔가 포근하고 부드러운 니트 이런 거를 입으면 좋겠다 했는데 니트를 입기에는 날씨가 너무 더워서 이런 걸 입어봤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빈레쥬 인미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오늘 보여드렸던 제품들에 대해서 더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도 영상을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